네, 오늘은 제가 간편하게 식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남편은 식혜를 좋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엿기름 가루라 그러죠? 이게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거친 엿기름 가루고, 이게 곱게 빻은 엿기름 가루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더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이 여기 편하게 부직포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국물 내는 거망 아시죠? 여기에다가 고운 가루 엿기름을 넣어서 또는 거친 엿기름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예전 맛을, 예전 우리 할머니 또 엄마가 해주시던 그 식혜, 뽀얀 식혜가 아니라 그냥 거친 맛, 그 식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불에다가 물을 받아놨고요. 여기에 이 엿기름 가루를 넣어 부어서 이렇게 국물을 잘낸 다음에 그대로 가라앉혀서 윗물만 원래 쓰는데요. 저는 그 가라앉히는 작업이 번거롭기 때문에 망에다가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네, 요거는 이렇게 주머니예요. 좀 큼지막한 주머니로 제가 지금 잘 빨아놨어요. 요거 3,000원 주고 산 주머니인데, 요런 거 있으면은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없으면 요거로 다시 망으로 대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요. 그대로 요거를 그냥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 안에 사실 맛있는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잘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빨아준다 그러죠? 이렇게 잘 빨아서 국물이 이 안에 잘 우러날 수 있게 몇번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해보면 확실히 그냥 고운 가루로만 한 거하고 요 거친 요 엿기름 요거랑 한 거랑 맛이 달라요. 그런데 깨끗한 맑은 물을 좋아하시면 고운 가루를 여기 요 망에다가 넣어서 치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까처럼 그 부직포로 된그 일회용 거름망 있죠? 그 다시망 거기다가 고운 가루 넣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된 제품들도 팔더라고요. 아예 팩 하나만, 보리차처럼 팩 하나 딱 넣어서 하는 그런 식혜처럼 그렇게 아예 제품을 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쓰셔도, 거친 엿기름하고 고운 가루랑 섞어서, 저는 섞어서 하거든요.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고운 가루까지 섞어서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거는 그 여러분이 찬밥 남은 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지금, 밥이 많이 남아서 교회에서 밥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밥이 남았거나 찬밥을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이다된 밥에다가 너무 진 밥보다는 꼬두밥이 더 좋고요. 아까 그 풀어놓은 물을 여기다 붓습니다.
자갈 뭉치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저희는 요게 식혜 있는 이 밥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는 이제 밥을 많이 안 쳤는데 밥 그저 그냥 한 공기 남았을 때 그 한 공기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엿기름은 얼만큼 넣어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요거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달고 맛있습니다. 이 안에서 엿을 만드는 맛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달고 맛있어요. 이 양도 이거를 많이 넣어서 진하게 이 액을 진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물을 부어서 그 양을 여러분이 원하는 양을 맞추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원하시는 양으로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양은 여러분이 입맛에 맞게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요. 그 다음에 쿡이 아니라 보온에, 보온에다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자, 취사 버튼이 아니라 보온 버튼으로 그냥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6시간 정도 후에 한번 열어보시면요. 밥알이 위에 동동 떠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사가진 거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젓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자, 기다려볼게요. 네, 지금 시각은 밤 12시가 돼서 제가 조금 늦게 중간 점검을 나왔는데요. 이렇게 밥알이 위로 많이 떴어요. 이러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요. 밥알이 다 가라앉아 있었는데 위로 이렇게 많이 떠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밀어보면요. 밥알에 끈끈한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밥알이 이렇게 또르르 뭉쳐요. 그러면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한번 끓여줘요. 한번 끓여주면 완성되는 건데 이거를 들통에 또 옮겨서 불에 놓고 끓이고 요거를 이제 그 엿기름을 진하게 냈을 때는 원하는 물 양을 맞춰서 물도 더 붓고 이렇게 끓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물 양을 다 맞춰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취사 버튼을 가볍게 눌러서 이 통채 이 안에서 끓입니다. 그냥 그런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때 저희가 이렇게 양을 여기까지 했어도 뚜껑을 덮고 취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끓어 넘치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단성분 때문에 밥통도 상하고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사 버튼을 눌러주시고 뚜껑을 열어서 조금 이렇게 끓여주세요. 네. 얼마 동안 끓이시냐면 막 부글부글 끓어서 한 3-4분? 5분? 10분 이렇게 많이 끓이시면 신맛이 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5분 이상 끓이지는 않는 걸로요. 그래서 막 끓으면은 그때 여러분이 단맛을 많이 원하시면 그때 설탕을 넣고요. 꿀도 넣으셔도 되고 또 생강 같은 거, 생강도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때 생강 같은 걸 좀 넣으셔서 같이 끓이셔도 되고요. 이 엿기름을 많이 넣었을 때는 그냥 이 상태로 끓여도 식히면 어느 정도 이 엿기름의 풍미와 단맛이 우러나서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끓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끓으면은 이렇게 거품을 좀 걷어내 주셔야지 이제 깨끗한 식혜가 돼요. 그래서 거품 좀 걷어내 주시고요. 혹시 집에 이제 이런 큰 밥통이 없고 조그마한 밥통밖에 없다고 하시면
조그만한 밥통에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해주시고요. 요거를 큰 통에다가 옮겨 담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 볼에다가 이 볼에 물을 받으시고 엿기름 가루 있죠? 엿기름 가루 또 그대로 이렇게 빨아서 엿기름 물 내셔가지고 이 물을 그대로 여기에 다시 섞어서 양을 늘리시면 돼요. 만약에 손님이 오신다거나 하실 때 큰 밥통이 없으실 경우에 작은 밥통에다가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에 다시 엿기름 그 고운 가루를 여기다 물에 잘 개서 그대로 놓지 마시고요. 굵은 거는 가라앉히시고 위에 뜬 물만 그대로 여기다가 같이 해가지고 큰 들통에다가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파티나 이런 거 있으실 때 양을 늘리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거품 좀 걷어내 볼게요. 네, 밥이 떠서 그렇지 여기 끓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요 이제 보자기를 건져 주겠습니다. 요 끝을 제가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래서 빠져도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잘 묶어줬습니다. 끓이시기 전에 건져도 되는데요. 제가 맛이 좀 많이 더 우러나라고 지금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입니다. 조금 더 끓여서 저는 이제 밤새 식혀서 내일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드시고요. 또 예쁜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잣이나 이런 거 띄워서 이렇게 손님상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